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또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뭐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잘 올라왔습니다. 뭐 우리 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 아시아 시장도 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거든요. 내일 뭐 CPI는 뭐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흐름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저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빨랐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2.9% 예상했었는데 3.1%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좀 장초도 나온 놀랐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3%, 3.1% 다 예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크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주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도 포지션이 약그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매수 포지션보다는 양매도 쪽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큰 변동성 없지 않을까라고 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만기일 이제 당일날 마감 동시까지 안심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쵸. 뭐 어쨌든 지금 상황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뭐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르긴 했지만은 외국인들은 만기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에서 3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선물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시장을 좀 잡아놓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양쪽 다좀 막혀 양쪽 다 이제 잡아두는 그런 포지션을 좀 가져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양매도 쪽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지금 2월달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2,680포인트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기 전까지는 돌파했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일단 계속해서 이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좀더 나은 좀 승률 있는 시장이라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그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었던 이 875포인트 부근을 먼저 좀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래쪽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이게 또 맹점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11월 달 이후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장땡봉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공매도 금지 발표했던 날이거든요. 이때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변한 건 없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어찌 보면 큰 섹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가 상위에 3강을 이루고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원자력, 뭐 전력설비, 뭐 방산 이런 것들 좀 받쳐주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간 이유는 시장의 전반적인 대형주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충분히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올라가다 보니까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딸려 올라간다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별 등락 현황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 수가 368, 하락 줄게요. 종목 수가 하락이 더 496, 많네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734, 818이거든요. 하락 종목 수도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일부 종목이 억지로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2차전지든 반도체든 뭐큰 종목들이 최근에는 어쨌든 시장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 오늘 2차전지가 특히 그랬죠.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보실 거예요? 일단은 2차전지 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 가장 확률이 있는 부분은. 와, 진짜 이렇게까지 난리 부르스로 이렇게 세게 올릴 줄은 저도 상상을 좀 못했었거든요. 그러게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바닥은 잡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 이슈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그냥 상승이 나오는데, 정말. 삼성 SDI가 1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10%지만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37만 원에서 지금 계속 올라왔네. 46만 원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우 이 거래량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특징이 시세가 생각보다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으로 관심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슈,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 속에서 아시겠지만은 조금 이제 이슈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모빌리티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1,170억 정도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여기에 전고체, 리튬 메탈, 리튬 황 배터리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SDI 중심에서 삼성 SDI 연관성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크론 국제 관련 기업들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적어도 이제 내일 쪽까지는 또 한 번 정도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테이펙스, 상신 EDP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반응 나왔잖아요. 포스코인터. 그러니까요. 이 뉴스 나오니까 바로 반응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에코프로 냉면불안 예정하고 있잖아요. 아마 요것 때문에 또 주가도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들이 한동안 조용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연달아 좀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2차 전지 보고 마지막에 이제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요?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반도체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요? 네. 뭐 그쪽에서 그쪽입니다. 네, 둘 다 걸치시는 거군요. 네, 양다리가 지는 거죠. 뭐. 네.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준비 좀 했고요. 네. 요것도 이제 정부 이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2차 전지에서 뭐 정부에서 모빌리티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뉴스가 있었는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리기판 소재 공정, 2.5D, 3D 적층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기술 개발에 일단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28년도까지 총 550억 정도 투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이때 이 부분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메모리 이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육성을 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라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옵틱스는 여기에 또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냐면 이제 유리기판 소재 공정 이쪽과 연관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기존 플라스틱의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텔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 기술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효율, 생산성 향상 이쪽과 연관된 이 부분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네. 레이저, 글라스, 관통, 전극 장비를 개발을 했고 앞으로 유리기판이 이슈가 좀 되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도 2025년도에 시범 생산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앞으로 이제 이 장비가 또 관심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15,5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올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옵틱스까지 지난달부터 한번 또 모멘텀 나오면서 쭉 상승하는 추세인데 어제 또 급등하고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대로 15,500원까지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시장 정리하고 또 내일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사님 또 다음 시간에 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